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시간에 그 한 사람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보고 이번 시간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꼭 보고 싶은 사람이 그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세기 사람이에요. 1861년 태어났고 1925년에 죽었으니까 거의 뭐라고 그 마스터급이라고 그럴까요? 그 현자 같은 그런 취급을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신지학회로 시작을, 신지학회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근데 그 신지학회가 너무 이제 이 좀 신비적인 데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인지학회라고 다시 만듭니다. 예. 그 신보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겠다 해서 인지학회라고 만드는데, 신지학회 보면 좀 신비로운 면들이 뭐가 있는가 하니, 뭐 가령 이런 거예요. 티벳에는 그 아주 큰 메스터들이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영혼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그냥 좌의좌대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에서 그 이 탈원이 되어가지고 티벳 가서 그분들한테 그때 메스터들한테 배워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 제가 그 지드 크리슈나무르티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그 사람도 그 영혼 탈원이 되어가지고 가서 그 배워오고 뭐 그랬단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슈타이너는 이제 나는 그런 거 저기 다루지 않겠다. 나는 정확한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확대해서 연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환생 그런 그 이 배경에서 영혼 우리 소울 그다음 환생 까르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뭐 그것만 연구한 게 아니고. 교육, 건축, 뭐 예술, 농업 이런 데 많이 그 이 중점을 두고 인간의 전체적인 발전에 그 목표를 두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의 예언자, 교육자, 영성가, 마스터 뭐 이런 식의 그 이 칭호를 받고 있죠.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 몇 개 있어요. 그 초감각에 대한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뭐 이 예술, 특히 미술을 통한 교육이 있어서 그, 이, 나름대로 독창적인 그 예술 교육 방법이 있거든요. 그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로 된 책만 보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그 번역된 책을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너무 어려워요. 그냥 독일 사람들이 좀 책을 어렵게 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한국에는 이분의 그, 이 가르침에 따른 그 예술 교육하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네. 자, 그렇고, 그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있었듯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천동설을 넘어서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있었듯이 지금 우리는 환생설과 까르마의 사상을 인류의 보편적인 의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급해서 야 20세기 초에 혹은 19세기 말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환생, 까르마 사상, 이 보편 이거는 결론이다 말이죠. 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힘입어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코페르니쿠스라든가 갈릴레오가 등장해서 어땠습니까? 일단 천동설이 이제 그 이 진리 실험 되었던 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학자 코페르니쿠스 같은 학자들이 나와서 지동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그 지동설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대세는 지동설을 거부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워낙 싫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동설을 거부하면서 이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자 우리가. 뭔가 아니 환생과 카르마 이론은 이런 비상한 대단한 익스트라오디너리한 교리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거 비과학적이다. 그 뭐 별로 과학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뭐가 나오면 막 그거 비과학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환생이라든가 카르마설을 반박하고 부정하는 데 힘을 쏟지 말고 그걸 공부하고 이 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이 연구를 하자 말이에요. 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는 그 대학을 뜻하는 유니버시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에다가 ITY를 붙인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주가 바로 학교란 뜻이다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얘기는 우리 살아가지고. 뭘 공부한다? 특히 환생이라든가 이 까르마설에 대해서 연구를 제대로 해야, 공부를 해야 요번 생을 잘 살 수 있고, 제가 매번 주장하는 건데 환생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참 저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참 그 도깨비 같다 이런.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별명이 도깨비였습니다.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도깨비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환생의 횟수를 줄이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환생과 까르마를 주장한 학자들과 의사들의 소개는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지금부터는 그 지금까지 본 그런 정보를 가지고 환생과 까르마 법칙을 정리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자, 이 환생과 까르마의 법칙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해진다. 첫 번째, 다 이제 여러분들 강의 지금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 혹은 영식은 무한한 저장 능력을 갖고 있다. 얘기했죠? 신구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누굴 때리는 거, 이런 거 다 저장됩니다. 입으로 욕하는 거 다 저장되고, 착한 얘기하는 것도 저장되고, 생각하는 거 다 저장됩니다. 근데 무서운 거냐, 이거 무서운 거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때 그 다른 사람이 입게 되는 영향도 저장되는 것 같아요. 내 저기 그 영혼에, 내 의식에. 그걸 왜 알 수 있는 거 아니? 그 근사 체험자들의 경험을 보면은 라이프 리뷰를 하는데 자기 삶을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삶을 자기 활동 사진처럼 쫙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진행된대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니? 아직 10살도 되기 전에 한번 제가 교통사고 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탁 하고 뭐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런 큰 사고를 입었을 때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 차에 딱 치였잖아요. 그럼 붕 날아가죠. 그럼 날아가는 그 순간 0.5초 동안에 그때 그냥 라이프 리뷰가 쫙 된다는 거예요. 다다다 어렸을 때 뭐 엄마한테 무슨 야단 맞던 거 뭐 아니면 뭐 선물 받던 이런 게 중요했었던 사건이. 어쨌든 그런 라이프 리뷰를 할 때 이런 장면이 등장하더래요. 자기가 생각 없이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괴로워했던 거. 자기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자기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까르마죠, 이런 거. 예? 예? 모든 영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더 극적인 건요. 케네스 링, 그 커네티커트 대학 심리학과 교수였던 그분 책에 나오는데 어떤 트럭 운전수가 다른 차하고 이제 접촉사고 뭐 실갱이 붙어가지고 다른 차 운전수를 약 16번을 가격을 했답니다. 그럼 이제 잊어버렸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근사체험을 한 거예요. 사고를 당해서 근사체험 하게 되는데 그게 나오더래요, 그게. 그러면서 16 치는 게 다 나오더래요. 자기 그 라이프 리뷰에 자기 생 복귀하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칠 때마다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게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예?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게. 그 근사 체험자들의 체험에 나타났고, 그게 대학 교수의 연구에 들어가 있고. 근데 달리 얘기하면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얘기 한 건 그만큼 그대로 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나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영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다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생에 올 때는 내가 수많은 생에서 쌓았던 카르마 중에서 이번 생에 발현시킬 것만 가지고 온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결정하느냐. 근데 뭐 잠깐 그 교수들,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태어나기 전에
그 영혼계에 있는 마스터들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결정해갖고 온다고 그래요. 저도 전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가 잘 마스터 높은 영혼들과 대화가 되고 뭐 이런 막 예를 들어서 마스터가 저에게 당신은 이번 생에 이런 업보를 가지고 와서 그 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아 그거 정말 좋겠군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예? 지금 옆을 보십시오. 그냥 그이 명품에 미치고 그냥 욕망 뭐 마약에 미치고 뭐 술에 미치고 예? 소비하는 데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말이죠. 메스터들이 저는 그래서 그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까르마에 밀려서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예. 상의한다기보다는 그 까르마의 도도한 물결, 까르마의 도도한 물결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서 그 프로그램 안에는 이 생의 모든 것이 세팅된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조건, 뭐 키가 크고 작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이런 것들 또뭐 이런 뭐 저기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조건이라든가 근데 가정적 조건, 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 어떤 형제 자매가 있고 사회적 조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맞이할 사건, 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조율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르마는 재미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도한 물결은 아주 정확히 전달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미국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비유를 하는데 정확히 전달되는 게.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다시 돌아오죠. 발신자에게 환송하잖아요. 응? Back to 그 저기 sender 이렇게 미국은 그렇게 됩니다. 딱지를 붙여서 보냈죠. 그것처럼 내가 저질렀던 까르마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그대로. 정확히 발신자, 내가 발신자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면서 동시에 희망이죠, 희망. 예. 좋은 얘기죠. 예. 우리 삶 속에는 그런 아주 엄중한 법칙들이 흐르고 있다. 근데 전이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났던 게, 이렇게 이제 그한 사람의 생이 프로그램 돼서 일정한 그 원인과 결과로서 진행되는 거 이런 거를 어떤 그 영화에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그 뭔가니 저이 컨트롤러 그 저기 조종하다에다가 ER 붙여가지고 조종하는 자 이런 거겠죠. 이 영화인데 저이 영화 보면서 이 영화는 저본 시리즈라는 거 있잖아요. 그 주인공인 맷 데이먼 이 친구 나와서 새로운 그이 차원의 이저이 액션을 보여주거든요. 액션 그 찍을 때 보면은 그이 옆에서 찍건 뒤로 찍어서 실질적이지 않은데 이건 거의 정면 찍어가지고 진짜 때린 것처럼 그렇게 찍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 시리즈 영화라는 게그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주인공 했던 거였는데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하버드대 중퇴더라고요. 제가 조사해서 봤더니. 야, 남들은 하버드 못 가서 해야 다니는데, 이 친구는 하버드를 다니다 그만둬요. 그, 빌 게이츠도 그러고, 누굽니까? 누구죠? 잡스도 그렇고, 그, 대단한 사람들은 중퇴를 하나 봐요. 저는 그냥 중퇴도 못하고 박사까지 다 해버렸는데. 자, 이거 영화 주인, 저건 영화에, 내용은 이 사람이 정치인이었고, 이제 주인공이. 발레리나 여주인공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은 까르마가 만나면 안 돼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나는 건 만나는데 서로 이제 사랑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까르마가. 그래가지고 이 영화 보면은 중절모를 쓴 친구들이 그 맨인 블랙에 나오는 그런 이제 복장을 하고 계속해서 이 주인공과 이 여주인공을 막 몰아가요. 둘이 만나게 했다가, 근데 이 사랑을 둘이 이끌리니까 못 만나게 하려고 이 종절모의 사나이들이 막 탁탁탁탁 막 끊고 뭐 다른 공간으로 막 보내고 뭐 이런 재미난 그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바로 우리 까르마도 저런 그 의인화 된그 디티들, 그 신, 이게 무슨 요정 같은 것들이 그 안내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런 이런 신적인 존재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죠?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시간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서 그 사건을 맞이할 수 있게 조정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시각도 있다 이거예요. 그 미국 어떤 학자는 이걸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이걸 어떻게 비유하는 거니? 우리 인생은 놀이동산에 들어간 건데 놀이동산이 겉으로 보면 막 놀고 재밌잖아요. 그러나 이 놀이동산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보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기술자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놀이동산에서 논다고 이제 비유를 하면 이 굴러가기 위해서 수많은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계속 우리가 까르마 상태대로 갈수 있게 도와주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얘기가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여성인데 독일어 학원 등록하러 가다가 지하철에서 일어 학원 광고지를 봐요. 근데 갑자기 저길 가야겠다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가서 등록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미래 남편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힘이 도대체 그 여성의 생각을 바꾸게 했을까? 수유령이가 그랬을까?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랬을까? 어떤 작은 신들이 그랬을까? 이게 제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제가 또 어떤 예를 받는 거 아니, 이게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분이 그 TV에 나온 걸 제가 본 건데, 지하 1층에서 나온 여성이에요. 그때 뭐 고등학교 때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이제 거기 1층에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가 부르더래, 이름을 뭐, 민정아 부르는, 그래서 부르니까 갔죠, 그냥. 갔더니 가자마자 뒤에서 그냥, 건물이 주저앉아가지고, 거기 있던 냉장고 이렇게 줄어들었대요. 거기 가면 죽는 거죠, 그냥. 이런 사건은 과연 뭘까 말이에요, 왜? 이건 굳이 설명한다면 그 여자의 까르마는 거기서 죽는 까르마가 아닌 거예요. 부른 사람은 누구냐 말이야. 그랬더니 그거 상담하던 그 무당, 그 정호군이란 그 저기 탤런트 출신 무당 있어요. 아주 그 상담을 잘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그의 표현은 그 죽은 아버지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보통 사후통신이라고 그래요. After death communication. 영혼이 이쪽, 지상에 있는 사람과 통신하는 거. 근데 그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 시간에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건데. 그때 다른 강의 시간에 다른 건 있었어요. 9.11 테러, 미국의 9.11 테러 때 살아남은 그 브라이언이라는 그 남성 경우. 그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그 빌딩에 80몇 층에 있었죠. 80몇 층이라는 건그 비행기가 바로 부딪힌 그 바로 그 층수인데 거기 있는데 먼저 쿵 하면서 옆 건물에 탁 닥친 거예요. 근데 곧 이제 그런 순간 이제 자기 건물에도 비행기가 왔죠. 그럴 때그 사람 머릿속에서 브라이언, you gonna be okay. fine. 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러더래요. 이게 뭐야? 그러고서 나와서 봤더니 그 계단이 세 개가 있는데 ABC라고 그러죠. 자기는 A를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누가 뒤에서 확 낚아채내는 어깨를 할수 없이 C 계단으로 내려갔대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A하고 B 계단은 중간에 막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C 계단만 살아나. 내려오다가 어떤 다른 한 사람도 구해갖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여기 마음에 대고 얘기했는지, 아니 또 누가 이거 잡아당겼는지, 그게 참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관 이런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위급한 경우, 이머전시에만 일어나는 경우예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죽음으로 뛰어든 경우도 있죠. 안 죽어도 되는데. 자신 탈 버스라, 비행 기차. 그럼 다음 건데 괜히 일찍 갔다가 앞에 자리가 비어가지고 탔다가 사고로 죽는 거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봤더니 제 사례가 직접 겪은 게 있어요. 제가 대학 후배가 KBS PD를 했는데 미스터 킴이라고 이 친구가 헬기 사고로 죽다 살아나온 경우입니다. 이게 참 유명했던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90년도 같아요.
남자 위에 여자라는 그런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남자 주인공이 영훈이란 저 탤런트였고 여자는 황신혜 씨였는데 이제 황신혜 씨가 한강 그 인도교 무슨 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 서 있고 이제 그서 있는 걸 찍으려고 헬리콥터를 타고 한강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헬리콥터 안에 7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때 그이 남자 주인공은 그날 찍는 게 없기 때문에 안 와도 되는데 헬리콥터 타고 싶어가지고 그 헬리콥터 이게 비싸잖아요. 예, 그걸 타고 싶어서 그냥 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찍다가 좀 멋있는 각도로 찍고 싶으니까 좀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러다가 그냥 빠진 거예요. 헬리콥터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후배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물이 다 물을 다 먹었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그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죽기 직전이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직 죽을 까르마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옆에 그 유리창을 깨고 나왔다는데 어떻게 그 유리창이 잘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깨고 나와서 그 헬리콥터 위로 가가지고 혼자 와서 손 흔드는 게그 사진 찍힌 게 있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었죠. 그 남자 배우 같은 경우에 그 뭐예요? 그날 죽을 운명이라서 그렇게 죽었는지 또 그렇고 그런 사건들을 죽어야 되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한 아까 컨트롤라고 그랬지만 그런 존재나 법칙이 도대체 뭐냐? 역시 또 모르고 모를 뿐이에요. 또 확실히 모르겠다. 그래서 그리스 이제 저 어딥니까? 사이프러스 키프로스의 현자였던 다스칼로스라는 사람도 카르마 법칙은 천사도 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천사도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이건 뭐 절대적 진리입니다. 근데 이 법칙이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동, 개입이 돼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작은 요인 하나만 들어가도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아 카오스 이론이 그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 아주 작은, 작은 게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서울에서 나비 짓을 하면 뉴욕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거. 근데 요런 작은 게 나중에 태풍이 되는 거. 이런 거. 자연현상도 이런데, 우리 힘적인 데는 더 하겠죠. 또 그런 작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많이 드는 비유가 있어요. 아, 이게 실례입니다. 제가 유학 때 읽었던 책이라서 어떤 책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부다가 다른 수행자, 그러니까 불교가 제자가 아닌 다른 수행자들과 예측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뭔가 아니 어떤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중음계에 가서 어디에 태어나는가. 불교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세계가 어디에 태어났는가 그거를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붓담을 맞히고인가? 예. 네. 다른 사람 틀려요. 근데 왜 틀리게 됐느냐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 해당 영혼이 죽을 때 생각했던 그 생각, 죽을 때뭐 무슨 뭐 원한을 가졌든지 뭐 좋은 생각을 했든지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부다는 그 작은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측을 해서 정확히 이 사람이 어디에 환생할 거를 맞출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 까르마 이론이라는 게 복잡해집니다. 그냥 전생에 살인했으니까 이번 생에 넌 죽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확실한 건이 영혼 간에 이 서로 모든 게 우리는 모두 에너지로 우리 영혼 자체가 에너지죠.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한테, 내가 그 어떤 힘을 가하면 그 힘은 그 통로를 통해서 그 해당 영혼한테 가죠. 그런데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주먹으로 치면은 주먹이 아프잖아요. 왜? 똑같은 힘이 주먹에 받기 때문에. 이건 좀 쓸데없는 소리긴 한데 영화에서 보면 막이 주먹으로 치면 팍팍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전부 구라예요, 구라, 구가.
저기 액션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때린다는 게 아주 정확한 각도로 치지 않으면 주먹이 저 상해요, 주먹이. 그래서 이게 원래 주먹과 못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그 권투 선수들이 뭐 장갑 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주먹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주먹 친다는 게 일자도 가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모든 거는 친 만큼 되돌아온다. 네. 이런 거 증거는 저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근사 체험자들이 이미 증언했다고 그랬죠. 근사 체험자들이 영혼 상태가 돼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특히 이제 세상 영혼 우리 인간들의 영혼은 그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interconnectedness, 상호 연관, interconnectedness. 혹은 세상의 모든 것은 unbroken whole. 그, 이, 깨지지 않은 전체. 예. 네. 이런 모든 사물들, 제 앞에 카메라가 많이 있고, 뭐, 모니터, 여기 일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게 다 개개의 사물을 보이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 unbroken whole이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드라 망이죠. 인드라스 네트 혹은 인드라스 웨브. 요즘 또 웨브란 말 쓰더라고요. 네트라는 말보다. 예. 저 이거를 그 보면서, 저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해 봤는데, 거기 이제 뭐가 있는가 하니, EPR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EPR. 그건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그 라덴인가? 그 세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소립자의 세계. 소립자는 뭔가 하니, 원자, 그 있죠. 그 밑에 단계죠. 전자, 향자, 중성자, 이 단계. 그, 이, 양자 이론은 바로 요 단계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뉴턴 역학은, 이 원자까지는 뉴턴 역학이 맞아요. 근데 이쪽, 양자, 이 저 소립자 세계로 들어가면 뉴턴 역학은 더 이상 그, 밸리드라고 그러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돼요. 양자 역학의 이론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립자 세계를 봤더니 모든 입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EPR,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라덴 이론이에요. 그 뭔가 하니, 어떤 실험 해봤는 거니, 한 쌍의 입자가 딱 붙어 있어요. 끈으로 묶은 것처럼 딱, 이게 쌍둥이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 땅에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그 뒤로 양쪽으로 가겠죠? 한쪽 입자에다가 자석을 놔가지고 틀어버려. 90도로. 그랬더니 이쪽 입자도 같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지금. 둘이 같이 있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남남이지. 근데 이거 딱 틀으니까 이거 같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유명한 EPR 효과예요. 그래서 이 양자, 이 소립자 수준에서는 모든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게 바로 이게 저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다재길 이론, 화엄경에서 말하는 응? 모든 그 인드라스 왜, 인드라 망 얘기. 그거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 이런 거 보면은 그 세계 종교 가운데에서 서양의 과학 이론이 그 발전해 가면서 오히려 그 종교를 더 검증이 아니고 그 종교가 더 맞다고 그 종교의 교리가 사실 진리라고 증명해 주는 종교가 있다면 그건 불교밖에 없겠다. 예? 보세요 지금 아까 뭐 전 강의에서도 유식학 이론 같은 것도 지금 서양학자들이 와서 그 증명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말이죠. 모든 세상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서양 과학에서 양자역학에서 하던 얘기를 불교에서는 벌써 2500년 전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기독교인데 기독교하고 보면 아주 다르거든요. 기독교는 서양 과학과 만나가지고 번번이 싸워가지고 갈등 일으키고 번번이 깨져요. 그 대표적인 게 지동설입니다. 지동설. 천동설과 지동설. 기독교는 천동설 지장하고 지동설은 과학 지장이고. 근데 결국 지동설이 이기죠. 기독교 깨지죠. 근데 진화론. 인간은 진화해가지고 동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그런데 불교 저 기독교에서는 창조론 안 해요. 싸웠는데 이제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 쪽으로 많이 갔죠. 근데 진화론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 저기 연결되지 않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 이건 마지막 그 유인원 같은 상태에서 인간으로 그 가는 고기가 지금 메워지질 않아요. 네. 그러면서 진화론은 문제가 있지만 어떻든 진화론은 상당히 과학적인 이론이다. 자, 그 다음에 환생은 왜 한다고 했냐? 이건 뭐 답을 다 아시겠죠.
자신이 지어놓던 까르마, 업보, 탕감, 이걸 업보를 탕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까르마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 발전하고. 근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말이죠. 어느 누구도 해주지 못하, 대신 해주지 못한다. 예수님 할아버지,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해주지 못한다. 내가 이번 생에 풀지 못하면 또 언젠간 풀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야 될게 내가 풀겠다고 마음 먹으면 반드시 조력자가 나옵니다. 근데 세간 학교를 보면 어때요? 세간 학교에서는 숙제를 이제 받은 숙제 그 과정을 안 내면 대충 봐주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예? 뭐 청소도 뭐 변소 청소하라고 봐주는데 까르마 세계에서는 절대 그런 거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까르마에 따라서 숙제를 풀면서 지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생사고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숙제를 풀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게 바로 그 이번 생의 목적이다. 응?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야 이거예요. 우리 태어난 목적. 그리고 그게 다른 세계 종교들이 가르친 대로 상식한 게 이미 지금 다 얘기가 돼 있어요. 이미 다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세계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오욕만 충족시키는데 그런 쾌락에만 빠져서 시간을 허비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높은 사람은 이런 그 물질적인 게 있잖아요. 뭐 좋은 차를 탄다느니, 뭐 명품을 가지고 다닌다느니, 뭐 골프를 치느냐느니, 뭐 좋은 뭐 집에 산다느니,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혹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 내가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오직 이 영혼의 발전에만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혼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상을 할 때, 케이시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케이시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 환생을 거듭해야 된다. 어떤 태도?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다른 강의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건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에 빠지고 허영. 난 정말 잘난 사람이야. 얼마나 많아요. 난 또 오만하고 이거 오만한 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게 우리 영적인 발전에 게으르고 뭐 게으른 건 뭐 아주 나쁜 거 아닙니다. 무책임하고 천박하고 시기하고 시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시기는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이 과보가 있어요. 악하고, 탐욕스럽고, 무절제하고, 아량이 없고, 성미가 급하고, 잔인하고,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이고, 아, 이게 너무 계속되네요. 째째하고, 개걸스럽고, 위선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인 한 우리는 환생을 거듭한다. 아, 전 이거 읽어볼 때마다 찔끔찔끔해. 이거 다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의 모습 아닌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이 겹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자신과 남에게 서로 비극만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런 단점을 극복할 때까지 지상에서 환생하게 된다. 그래서 참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무리 지금 뭐,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그 오메가 포인트, 얘기 말씀드렸죠? 인격 완성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왜? 괴로우니까, 예? 그게 몇백 생 뒤가 될지 몰라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이번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근데요, 이렇게 환생에 벗어난 사람들, 다시 안 와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의외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조용히 살아요? 그런 사람이 사는지 몰라. 자기와 이웃을 위하며 살면서 조용히 살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업을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업을 지으면 또 와야 돼, 그 업 때문에. 업을 안 지으려면 조용히 살아야 돼, 조용히 이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 없는 성직자들이라든가 성직자들 밖에 나와서 정치하는 성직자 그런 거 말고 조용히 들어서 봉사하는 또 조용히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자들의 도인들이 많아요. 전 사업하는 사람들을 도인으로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 몇 개 살리니까 그게 도인 아니에요.
또 자연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들, 시장에서 작은 장사하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 또 금방 생각나는 사람은 소방대원, 인명구조원 이런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요 그분들이.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또 환자를 성실껏 돌보는 의사나 간호사, 또 그 관계된 사람들. 근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사심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건 뭐 시간이 다 돼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그 남을 그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참 저도 말하기가 쉽진 않아요. 티를 내면 안 됐다. 티를 내면 남을 위해서 한다고 티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모르게 자기 수행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이런 게 가장 현명한 사심 없는 것, 그런 태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